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있었어요? 이제는 예배드릴 시간이에요. 자, 예배드릴 때는 예쁜 옷을 입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치워주세요. 잘했어요. 화장실도 지금 빨리 요 비디오를 스탑하고 다녀오세요.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배드릴 준비됐으면 전도사님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씩씩하고 멋지고 예쁜 친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제 몸을 들여 주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일어나서 찬양할 거니까 다 일어나 주세요.
메모리 벌스가 나왔어요. 전도사님 따라하면서 성경 암송 해볼게요. 자, 손 보여주세요. 네, 잘했어요. 전도사님 따라해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달 동안 이거 연습하면은 전도사님이 선물 보내줄게요. 눈,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친구들,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귀, 말씀 들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들을 준비 됐으면 전도사님한테 머리 밑에 동그란 귀를 쫑긋쫑긋 보여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하람이도 일주일 동안 잘 있었어요?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도 말씀 제목과 성경 구절부터 따라 읽어볼게요. 나를 기억해 줄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아멘. 하람아, 아빠가 하람이 좋아하는 과일 케이크 사왔어요. 아빠, 이 케이크 보니까 한국에 사는 이모가 생각나요. 왜 케이크를 보니까 이모 생각이 나요? 이모가 이 과일 케이크를 좋아하셨잖아요. 한국에서는 안 판다면서 미국에서 실컷 먹고 가야겠다고 엄청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우리 하람이가 과일 케이크를 볼 때마다 우리 이모 생각이 나는구나. 그래, 하람아. 우리 하람이 과일 케이크 볼 때마다 한국에 가신 이모 생각이 나는구나. 오늘 말씀에도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줄래? 하고 말씀하신 분이 나와요. 누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지 우리 하람이 그리고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손 모을게요. 예수님! 베드로, 요한, 오늘은 유월절 명절을 지내야겠다. 형, 유월절이 뭐였더라? 아, 유월절이 뭐냐면 넘어간다는 뜻, 영어로 패소버란 뜻이야.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나쁜 일을 내리셨어요. 그 마지막 재앙은 모든 집에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애굽 왕 바로의 큰아들도 죽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살수 있었대요. 여보, 모세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깨끗한 양을 가지고 왔어요. 저도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도 준비했어요. 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아들은 죽지 않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큰 아들들은 모두 죽었어요. 와, 살았어. 바로의 왕의 큰 아들도 죽었다는데 우리는 어린 양 피 때문에 살았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요. 할렐루야. 응, 모세가 그러는데 오늘 우리 죽지 않고 살려주신 날을 기억하라고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양고기와 납작빵을 먹으며 지켜야 된대.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이 유월절 패스오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 유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잡혀가서 매맞고 죽는 어려운 일을 당할 거야. 그 전에 너희들과 이 유월절 음식을 먹고 싶구나. 아니,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 빵은 나의 몸이야.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 피란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거라. 빵이 예수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 피라니. 아,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내주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빵을 먹을 때마다 자기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요.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었나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옥에 가는 것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해 볼게요. 자, 기도 선할게요.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거짓말쟁이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get a place in heaven for me.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This train.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This train.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This train.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Jesus made a place in heaven for me. Bring it down.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This train.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This train.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Jesus made a place in heaven for me.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This train. In heaven for me.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This train. This train. Oh, yeah. This train. Crab time, crab time. Everybody, crab time, crab time, crab time. Now it is crab time.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무슨 시간? 크래프트 타임이요. 맞아요. 크래프트 타임이에요. 예람아, 오늘 전도사님한테 무슨 말씀 배웠는지 기억나요? 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 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크래프트를 할 거예요. 우와,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저녁 먹는 이렇게 막 서 있는 크래프트네요. 선생님, 예람이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빨리 만들어요. 네, 네, 만들어요. 뭐 필요해요, 선생님? 아, 재료 먼저 소개할게요. 그림자료, 색연필, 풀. 자,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색칠을 해볼게요. 선생님 먼저 예수님을 먼저 색칠할게요. 블루색으로 이렇게 먼저 색칠하고 초록색으로 색칠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색칠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주황색으로 색칠해볼게요. 반대편에도 색칠해 볼게요. 여기도 주황색으로 색칠하고 노란색으로도 칠하고 그리고 테이블은 검정색으로 색칠할게요.
아, 그리고 굴로 있는 부분을 굴로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세울 거예요. 꾹꾹 비트 꾹꾹. 아, 그리고 선생님이 빵도 칠할 거예요. 그리고 와인은 포도주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이것도 풀을 발라서 예수님 있는 자리 앞에 붙일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풀로 붙여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붙이고 라스트 서플도 풀을 발라서 주님이 붙일 거예요. 짠!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줄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빵은 예수님의 몸, 피는 예수님의 포도주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예수님 우리 기억해야 되죠? 네, 맞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 기억해야 해요. 네. Crab time, crab time, everybody crab time, crab time, crab time. We finish crab time. 친구들, 오늘 크래프트 다 잘 만들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 친구들.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말씀 붙들고 자녀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을 드릴 때에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우리를 이끄심, 세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친구들과 각 가정들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